이렇게 엔지니어링 베이가 지어질 때까지만 해도 신동원 선수는 아 그래 지원시키고 아 저쪽은 뭐 무난하게 멀티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네, 정말 멀티를 가져갈 확률이 한 90%. 에이. 만약에 이렇게 엔지니어링 베이를 건설하면서 해처를 방해하고 테크트를 올릴 확률이 한 10%라고 쳤을 때 전진 베럭스는 거의 예상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그런데 그 이 이후에 이 SCB 정말 헐리우드 액션이 너무나도 뛰어났었고 그리고 이 전진 베럭스 전략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죠. 아, 머리들은 네. 아마 기다리면서 그랬어요. 언제 갈까 막 그렇죠. 이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거는. 저 네. 설상가상으로 노스퍼닝에 3회 처리까지 해버렸으니 아, 지금 네. 안 보였어요. 네, 네. 이걸 알았으면 저기에가 이 벙커 이어지게 안 하고 여기다 바로 줬을 겁니다. 네. 네. 만약에 선수 포인트를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막아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저 전진 베럭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2호 벙커가 온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노스폰이 3회 처리를 선택하다 보니까 막아내기가 더 어려웠죠. 혹시라도 있을, 정말 만에 하나 있을 변수마저도 박상우 선수는 없애고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향해서 가겠다. 이 그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뭐라 뭐 한 구두론 뭐 이쯤에 해가지고 상대가 평상시에 전진 베럭스 이런 거 많이 한 선수야.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른 타이밍에 드론이 나가고 정찰을 했다면 뭐 그러면은 박상우가 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딱 고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이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네. 초반에 SCB 한기가 엔지니어링 베이를 건설하기 위해서 앞마당 쪽으로 갔었잖아요. 드론 정찰하던 드론 정찰을 만약 신동원 선수 생각하고 있더라도 SCB에 마주쳤는데 바로 테란의 본진 쪽으로 달려가겠죠? 네. 그것까지도 박상우는 생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 팀이 올킬 당하는 순간은 기필코 내가 에이스 박상우가 막아주겠다라는 필살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죠. 야 정말 박상우 선수가 이 전략을 정말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네, 정말 끝나고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네. 네. 아, 겁나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네. 이런 경기는 단순한 연습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그만큼 네, 확실히 그 박상우 선수가 그냥 단순히 연습할 때도 뭐 경기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정감 있는 테란 카드가 정말 딱 서줘야 전체적인 팀에서의 엔트리 운영이 좀 원활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사실 그동안 박상우 선수가 약간 좀 아쉬웠는데 자 박상우 시작한 김에 더 거칠게 지금부터는 여골키를 향해서 몰아쳐줘야지요. 네 그런데 그 위너스 방식의 특수성 같은 거를 그 양팀 감독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1경기 신동원이 잡자 신동원 기세 올리기 전에 팍 끊어하고 바로 김명훈이 나왔던 것처럼 네. 여기서 박상우가 2킬까지 하면서 뻗어나가게 되면 이게 여고킬이 진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천적을. 그래서 천적 누굴까요? 천적이 이 카드의 하이테크스에 누가 나올까요? 보겠습니다. 신상문입니다. 자, 긴 연패는 물론 끊어지긴 했습니다만 3라운드부터 시작된 신상문 선수의 슬럼프가 사실 하이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신상문에게는 본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공식전에서 이제 7연 프로리그에서 7연패를 좀 달리면서 네, 확실히 팀도 좀 위기가 있었죠. 네. 네, 팀도 어느 정도 최근에 살아나는 분위기인 만큼 신상문 선수가 여기서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4대1로 앞서는 박상우 선수를 잡아낸다면 네, 확실히 하이텔 선수가 보다 더 값진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신동원 선수가 진짜 판을 잘 만들어줬거든요. 신상문 선수가 이대로 마무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박상우 선수에게 오히려 정말 여골킬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신상문과 박상우의 태태전 보드리스입니다. We are here!
네, 화이팅해서 해설해야죠. 어. 네. 자, 먼저 선수님 진영부터 볼게요. 막판에 귀를 좀 의심했는데. 네. 저런 분들을 그 요즘 그 네티즌들이 흔히 쓰는 용어로 용자라 그러더라고요. 네. 자, 뭐 진영은 신상우 선수 초록색 테란 그리고 박상우 선수가 노란색 테란입니다. 현장에서 파이팅 하시고 집에 가셔서 게시판으로 욕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설마요. 네, 저 얼굴 기억했어요. 아, 근데 게시판에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아, 사실 온게임넷 게시판의 80%는 박용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아, 약간, 아, 근데 뭐, 예, 요즘에는 정말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힘 덕분에, 예, 오늘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예, 확실히 신상우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초반에는 테란드 테란전이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장기전 뒷심이 좀 많이 약했었던 신상우 선수가 장기전에서 어느 정도 멀티가 하나 두 개 부족하더라도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신상우 뒷심 많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그 스타일이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상대하는 선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려요. 그럼요. 네, 확실히 박상우 선수가 오, 이렇게 전진 배럭스로 어느 정도 장기전 가기 전에 예, 네, 확실히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전진백서 선택하는 것도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네. 저 뭐 양수 겸장의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지금 타이밍에 뭐 이른 타이밍에 센터 전진배럭도 아니고 뭐 이거 갖고 뭐 이렇게 크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만약에 상대가 노배럭의 더블 커맨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머린들 쭉쭉 뽑아갖고 계속 밀어갖고 예, 확실히 포인트 쌓고 출발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원머린만 이렇게 예, 해갖고 밀어 넣어준 다음에 배럭 뛰어가지고 정찰 뭐 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신상문 선수는 진짜 이 경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상문이 7연패씩한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물어봤더니 사실 처음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신상문 선수도 최고의 하이트 에이스였던 신상문 선수가 한 라운드를 3라운드 5패 통째로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렇죠. 경기 출전 횟수도 상당히 줄었었고 거기다가 팀이 3대0 스코어로 어느 정도 이기고 그 다음에 신동훈 선수가 패한 이후에 신상문 선수가 나왔다. 이거는 예, 확실히 신상훈 선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만약에 스코어가 뭐 박빙으로 흘러갔으면은 안 나왔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아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 이렇기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하이트 테란 현재 성적이 하위 9위예요. 9위. 근데 2팩이군요. 예, 이 메인 그 스타팅 포인트가 11시, 1시, 5시, 7시 이런 식으로 형성된 맵이 아니라 마른 목골이니까 스타팅 포인트끼리 이었을 때 마른 목골인 맵은 예, 러시 거리가 좀 가깝다 보니까 배럭 더블이나 원머리 더블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어렵고 원팩 더블. 그러나 보다 했더니 네, 투팩이요, 투팩. 예. 네. 초반 말이 잡아준 모습도 좋고요. 그러게요. 같은 투팩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투팩을 먼저 확인을 하고 멀티를 가져가주는 쪽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스타포트를 올릴 게스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게다가 머리 더 잡을 수 있죠. 2대1 싸움이면. 자, 머리 더 잡아줘요. 조금만 더 아래 내려가면 투팩 볼 수 있는데요. 봤죠? 자, 봤고, 그리고 네. SCV도, 예, 가능하면. 근데 머리 하나 나오면서 네. 일단 하나 몰아냅니다. 뭐 어차피 신상우 선수도 어느 정도 SCV 정찰을 통해서 투팩토리로 확인할 수가 있을 테지만 여기서 잡히게 되면은 못 보죠. 못 봤어요. 네, 멀티가 없는 모습으로 확인했지만 투팩인지는 몰라요. 원팩, 원스타, 원팩, 투스타도 가능하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상우 선수는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그러면서 원팩 더블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예, 그 정도 시야만 확보가 돼도 날아오는 센터라든지 센터 이제 더블하려고 지으면은 뭐 그 근처에서 인근에서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박상우 선수도 더블은 아니구나. 네. 이런 정도까지는 이제 좀 정보를 얻어서 갔네요. 자 거기다가 원머신 샵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은 박상우 선수는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 신상우 선수가 공격으로 오거든요. 상대방의 그 박상우 선수의 체제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갈 수밖에 없고 박상우는 기다려서. 막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신상우 선수의 병력은 떠났습니다. 맵 센터를 지났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컨트롤을 할 때 감각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오늘 컨디션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투팩 대 투팩 싸움, 예, 물론 뭐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의도를 완전히 그렇죠. 토탱크가 나와서 기다리게 되는 네. 그렇죠. 입구 쪽에 박상훈 선수가 베럭스를 내서 추가 병력이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펼쳐주면서 신상훈 선수 거기에 맞춰서 애쉬반기를 가려놓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신상훈 선수의 의도가 지금 정확 이전부터 들킨 투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박상훈 선수는 당연히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렇죠. 뭐 빨려 들었나요? 예. 괜한 손실이 있었어요, 박상훈 선수. 그렇죠. 자, 신상훈 계속해서 병력 보냅니다. 네, 박상훈 선수의 베럭스가 앉았죠, 앞마당 쪽에. 신상훈 선수의 앞마당 쪽에. 예, 이렇다는 얘기는 자신이 커맨드를 딱 가져가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신상훈 선수 공격을 갈 수밖에 없고요, 불리한 상황에서도요. 자, 동발짝 앞서 나갈 수 있는 박상훈의 그림이 지금 거의 만들어지기 직전인데 신상훈 그러니까 달려드니까 달려들어야 됩니다. 신지모도 됐고요! 아니, 박상훈 선수! 자, 그런데 마인으로 앞쪽에 15. 아, 근데 마인 더 들어가진 않았어요. 하나, 탱크 하나 잡습니다. 아, 근데 박상훈 탱크도 지금 빈사각되거든요. 네, 자, 이거 잡아야죠, 네. 신상훈은. 근데 신상훈은 추가 병력 이제 아무래도 박상훈 선수 기지 앞에서 싸우다 보니까 네. 이게 신상훈 선수가 시즈 모드 타이밍은 정말 좋았는데 3탱크였으면은 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2탱크다 보니까 한 번에 원샷으로 탱크를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예, 탱크끼리 서로 그냥 서로 잃어버리고 벌처 추가되는 박상훈 선수의 타이밍에 어느덧 막히고 말았네요. 자, 소모전은 됐어요. 소모전이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탱크를 빨리 잡아낸 것만큼 두 번째 탱크도 빠르게 잡아낼 수 있었다면은 예, 탱크 내가 탱크가 건재한 가운데 상대는 벌처밖에 없고 이랬으면은 예, 좀 더 조이기 라인을 전진시켜갖고 멀티하는 걸 방해할 수 있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었을 텐데 첫 탱크 잡아내고 두 번째 탱크를 신상훈 선수가 잡았구나! 네. 빵! 때리고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예. 박상훈은 지금 멀티 가져간단 말이에요. 차이를 벌리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 그 첫 도전에서 박상훈 선수가 이득을 많이 본 부분이 추가적인 멀티와 더불어서 예, 이제는 뭐 팩토리를 늘려도 되고 스타포트를 올려도 되는 자원적인 여유가 생겼잖아요. 올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반대로 신상훈 선수는 공격이 막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멀티를 따라가주면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멀티 활성화되는 타이밍에 박상호의 레이스가 뜬다는 게 문제예요. 같은 태태전에서 한 선수는 멀티 먹고 싸우는 건데 네. 당연히 배고프게 싸워야 되는 신상문 선수가 힘듭니다. 네, 그 이 박상호 선수가 뭐 물론 그 신동훈 선수하고 경기를 할 때는 완전히 작정하고 전략적인 카드를 이제 들고 나온 거였습니다만 어쨌건 이번 경기에서도 신상문 선수 상대로 같은 똑같은 태태전인데 나름 그 배럭스를 전진해서 짓고 머린 그 생산에다가 초반부터 투자를 하면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이런 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확실히 그랬고요. 예, 박상훈 선수의 어떤 적극적인 이런 자신감과 예, 아주 예, 돋보이네요 오늘. 저 거기다가 꾸준하게 아직도 신상훈 선수의 기시 위에서 둥둥 떠서 베럭스가 정찰을 해주고 있어요. 예, 아모리가 언제 올라가는지 아 이제 아카데미가 완성됐구나 스타포트까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야 박상훈 선수는 확실히 정찰이 일격 그 앞선 경기 때는 정찰이 그리고 벌처 싸움도 자 이거 또 이기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박성원 선수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럼요. 자 물론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끝까지 꼬리 잡아서 한 개라도 더 남기는 일단 무조건 싸우면 내가 이기겠다 박상훈데요. 멀티 자원 차이가 너무나고요. 신상훈 선수 스타포트 올리는 것도 확인했기 때문에 약간 변수를 만들기가 신상훈 선수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상훈 선수가 약간 들썩들썩한단 말이에요. 그쵸. 본인도 불안하거든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신상훈 선수는 사실상은 당분간은 좀 버티기 위주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신상훈이 뭐 예, 갑자기 뭐 벌초들 앞에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예, 왜냐면 본진 앞마당 딱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걸로 크게 득점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신상문이 그런 쪽에다가 스타포트 뽑고 막 예, 이런 거 하다가 자원을 예, 분산 투자를 할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럼요. 예. 자 지금 확장 가져가는 거 지금 SCB 붙이는 것도 타이밍 그렇죠. 딱 맞게 왔어요. 거기다가 지금 탱크를 다수로 모은 박상훈 선수잖아요. 반대로 신상문 선수는 지금 진격하는데요. 이제서야 앞마당 게스를 이제 채취하고 있는데 원게스인 상태로 골리앗과 스타포트 뭐 다 올리다 보니까 탱크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신상훈 탱크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신상훈 선수가. 자 박상호 그냥 진격 안 하나요? 아 그 사이에 드랍십이 살짝 빠져 있고요. 자 어쨌든 신상훈 선수가 11시 쪽에 멀티를 가져가면서 4골리앗으로 시간을 끌어주는 그렇죠. 네, 이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탱크를 네. 뒤로 빠지는 박상훈 선수가 어쨌든 신상훈 선수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냥 진격을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예, 예, 예. 그 이제 베럭스가 이제 파괴되기 직전까지 신상훈 선수가 골리앗 비중을 높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봤으면
예, 지금은 갈 때였는데 박상우 선수가 그래도 정면으로 밀고 들어가면 수비 병력이 있고 태태되는 특성상 밀어붙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드랍십으로 크게 한번 때려주려고 생각을 한 건데 야 이거 참 드랍십이 네. 드랍십 두 기를 봤으면 화들짝이죠. 그렇죠. 네. 어쨌든 신상훈 선수 같은 경우는 11시 멀티가 지금 박상우 선수가 눈치를 못 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드랍십 숫자 거기다가 병력 규모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11시만 박상우가 체크를 한다면 그냥 가면은 무조건 뺏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11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드랍십을 한번 박상훈과 들이부어주는 그런 플레이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3대까지 모였어요. 불리한 상황에서 신상문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는 제일 좋은 카드를 사실상 선택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 버티면서 골리앗 이런 걸로 소수 병력 가지고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거나 여기 실어나르나요? 네, 게릴라에서 크게 득점하겠다라기보다는 시간 벌어주겠다. 그런 의도가 좋긴 좋았는데 자 여기 탱크까지 자 여기 신상문 선수 드랍십 두 개 그래도 탱크 위에 골리앗이 내리면서 네? 이걸 한번 막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이드로 일단 막았고 탱크 세 개가 그대로 남아왔어요. 네. 두 개 하나 이 정도면 더 실어오나요? 더 실어오나요? 더 실어옵니다. 더 실어옵니다. 문제는 2타 탱크였어요. 신상문도 추가적으로 탱크가 와서 이게 아슬하게 막아내게 되면 11시 멀티가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박상우 선수가 글쎄 일부러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벌쳐들이 들어와서 마이너를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SCV들이 달려드니까 탱크가 일부러 SCV를 때려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신상문 선수가 행여 막힌다고 치더라도 일꾼 피해가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 탱크 맞죠? 잡네요. 결국에는 탱크는 아슬아슬하게 막아주는 그림이었지만 벌쳐 때문에 거의 뭐 막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SCP가 너무 컸죠. 자 이렇게 되면 왜 박상우 선수는 드랍십 3기로 부지런히 실어 날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드랍십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신상우 선수에게는 부담입니다. SCP 자원적으로 타격을 주다 보니까 추가 멀티가 커맨드가 늦다고 하더라도 뭐 자원적으로는 오히려 박상우 선수가 자원 치치를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잠깐만요. 또 두 개요. 태태전이 본질적 들어갑니다. 태태전이 왜 이렇게 장기전이 자주 나옵니까? 그리고 태태전이 203 가서 203까지만 몰고 가면 승도 모른다 하는 이런 느낌이 왜 자꾸 나옵니까? 태태전이 수비하고 있는 곳을 공격 들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게 태태전의 특성 아니겠어요? 그럼요. 근데 박상우가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박상우가 진짜 많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본진 안쪽으로 이렇게 실어 날라도 되고 성당 뒤쪽에서 이렇게 타격을 줘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드랍십 한 기 나눠서 앞마당 쪽으로 가도 되고 뭐 드랍십 여유 마인. 뭐 병력의 여유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마인 네. 이거 터지 큰일나요. 큰일나요. 잘 잡아주고 있는데 아슬아슬합니다. 그렇죠. 진짜 자원은 11시 쪽에 커맨드가 완성되면서 신상우 선수가 뭐 자원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이 팩토리가 장악당하게 되면 병력을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탱크 안 나와요. 머신 잡 깨지면 탱크 못 나옵니다. 아무리 그 파상 공세를 당했고 내가 일꾼 피해를 받고 그러더라도 어쨌거나 얼추 막긴 막았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당했지만 11시를 안 들켰으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팩토리 지역의 폭격을 탱크 폭격을 당하는 지점까지 몰리게 되면 이거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요. 자 탱크가 나오면서 맞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둘 몰아내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상훈 선수가 팩토리로 어느 정도 버티다가 지금 4팩토리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어쨌든 정말 상황 자체는 박상훈 선수가 아주 유리해요. 매우 유리해요. 정말 유리한데 11시 쪽에 이제 아직도 모르다는 부분이 그나마 신상훈 선수가 그렇죠. 희망을 계속 이어나가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뭐 박상우 선수가 이제 멀티 숫자에 있어서도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림이고 신상훈 선수는 이거. 눈물겹게 막아내면서 일꾼 피해가 야금야금 계속해서 쌓였으되 박상우는 일꾼 피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격을 한번 나간 적이 없는데 멍든데 또 부딪히는 격입니다. 탱크 자 이거 신상훈 선수는 사실 약간 계속해서 불안한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빨리 좀 훌훌 털어내고 본래의 원래 그 승리하고 나서의 귀여운 세레모니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경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금 전에는 태태전의 특성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 박상우의 유리함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특성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태태전은 태태전이거든요. 어쨌건 신상문 선수가 많이 불리하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버티고 인구수 차이 많이 나도 80대 50 나는 거하고 130 100대 130 나는 거하고 같은 30 차이라도
예, 뒤로 가면 갈수록 버티는 쪽이 약간씩 약간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버텨야 돼. 박상우가 예. 박상우가 그렇게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합심이다 보니까 팩토리 점령하기 위해서 예. 나왔고요. 11시 예. 쪽에 오히려 저쪽에 있는 수비하는 병력들이 버티지 못하게 지지 버티지 못하게 말씀하신 대로 테란이 끝까지 버티면 무서워진다는 걸 박상우도 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버티지 못하도록 미리 끊는다는 작전이에요. 야, 그, 네. 네, 네 번 연속으로 에이스 결정전까지 갔는데 네 번 연속으로 에이스 결정전에서 졌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중에 신동원이 두 번, 신상문이 한 번 에이스 결정전에서 눈물을 뽑아냈거든요. 네. 웅진에 그 신신애를 혼자 낮아봤어요. 다 복됐는데요. 예. 자, 박상우 선수가 이렇게 된다면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산 말씀하신 대로 신산을 어려운 산 두 개를 훌쩍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박상우에게 그만큼 가능성이 여골킬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 다음 주자가 이제 하이텐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토스 카드를 선택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네, 박상우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프로토스전이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앞서서 이전에 그 팀이 패배할 때 복수를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모든 것을 불사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3대2. 아, 이렇게 되면 박상우 선수가 다시 쫓아가게 된다면 하이토와 웅진이 4대4 경기 연속 그랬듯이 7세트까지 갈 수도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만들어질지 잠시 후 여섯 번째 세트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